진짜 권하지 않는 거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알바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주식을 하고 싶다. 이런 거의 공통점은 뭐냐? 이제 그 다음은 식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걸 굉장히 추천해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너무 요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을 수도 있지만,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후라이팬 큰 거에다가 밥을 진짜 한 산더미처럼 싸서 밥을 막 볶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볶냐면, 이렇게 마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썰어져 있는 야채들 있거든요. 그런 걸 양파랑 썰어가지고 볶음밥을 이만큼 만들죠. 이만큼 만들어서 아침에 이제 먹고 남은 밥은 도시락에 싸서 갖고 가고, 또 학교에서 이제 막 공부하고 작업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프면 다시 그 도시락 꺼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덮고, 다시 또 저녁 때 열어서 먹고,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생활했는데, 너무 질리더라고. 계속 볶음밥만 한 6개월 먹으니까.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은 양념장. 뭐, 돼지고기 갈비 양념장이 있어요. 그 볶음밥을 양념장을 좀 두르기도 하고, 뭐, 김치도 넣어보고, 그게 막 바꿔가면서 했는데, 한 학기가 한 3개월 정도니까, 제 생각엔 3개월 정도 볶음밥 먹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그 부분을 좀 추천해 드리고, 3분 카레 같은 경우는 한 2불 정도면 살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사가지고, 밥만 싸갖고 오면 되죠. 그래서 학교 뭐, 매점이나 이런 데 가면 전자레인지 있으니까, 거기에 돌려서 이제 먹었던 기억도 있고, 학교 근처에 보면은 항상 그 푸드트럭이 있어요. 좀 가격이 그나마 좀 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5불, 6불 정도 되면 이제 한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양이 편협하게 설치됐다 한다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한 5불, 6불짜리 이제 푸드트럭 가서 그 남이 요리해준 음식 좀 다양한 영양도 좀 섭취하고, 학교나 연구실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프리푸드 이메일이 와요. 야, 여기 우리 뭐 워크샵 끝나서 남은 음식들 있다 와서 먹어라.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먹고. 그런 걸 대비해서 그냥 빈 도시락 통 같은 것도 하나 싸갖고 다니면 좋고요. 왜냐면 음식들 남은 거 이렇게 담아갖고 올 수도 있거든요. 아, 정말 너무 배가 고프다, 뭐 다른 거좀 먹고 싶다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한인 마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H마트나 이런 몇몇 마트들이 있는데, 점심때나 저녁때 가면은 거기 이제 음식 코너들이 있어요. 한국과 같이. 그래서 시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식하는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이용했었었고, 미역국이라든지 아니면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끓여놔요. 한통 끓여놔가지고 한 일주일간 먹고, 또 주말에 끓여놓고 이렇게 이제 국 같은 거 끓여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볶음밥 같은 경우도 그런 것도 이렇게 뭉쳐가지고서 그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면 그것만 딱 먹을 수 있으니까, 주말에는 이제 일주일 다가올 월부터 금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을 좀 나누고요. 뭐 계속 먹는 얘기 하면 이거 조금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가령 좀 돈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먹는 거 신경 쓰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저도 이렇게 좀사 먹어야 되거든요, 같이. 왜냐면 뭐 식당을 같이 가거나, 아니면 뭐 같이 맥주 한잔 마시러 가거나. 그러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당연히 내가 사기도 하고 너가 사기도 하는데, 우린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괜히 따라다니면은 뭐한한 달치 용돈을 뭐한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잣집 친구들은 따라다니지 말기를 좀 개인적으로 권하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수업 끝나면 바로 그냥 집에 가서, 배고프니까 일단 집에 가서 작업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마시거나 뭐 같이 따로 밥 먹는 거는 거의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가령이 찢어지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잘 조절하셔가지고 하시고. 뭐 이거는 좀, 아, 좀 얘기하고 싶진 않긴 한데, 그저 같은 경우는 그 라면 있잖아요. 아마존에서 보면 한국 라면을 많이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을 한 다섯 여섯 박스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에어컨 이제 딱 보고, 야, 저 라면 다 언제 다 먹지? 했는데 학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라면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영국 속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가 먹는 게 너라고. 그래서 제 몸을 딱 봤죠. 아, 다 라면으로 이루어진 이 뼈와 살들. 막 그랬는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먹긴 먹지만, 그래도 될수 있으면 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먹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예. 굳이 해 먹는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뭐 야채 좀 넣고 더좀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좀 영양이 있는 것도 좀 넣어가지고 라면을 굳이 먹는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먹는 것도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부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이렇게 물이 사실 깨끗하지 않으니까 마실 물도 사실은 이게 은근히 비싸거든요. 왜냐면 계속 그 물을 사갖고 와야 되니까. 물론 싸긴 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물병을 하나 샀어요. 물병을 하나 사가지고 그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그 물병에 따라 마셨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그 학교 돌아다니다 보면 정수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분수처럼 나오는 물 말고 정수기, 정말 정수기. 거기다 물 이렇게 떠가지고 갖고 다니고 해서 한 1년만 그렇게 물 떠다 마셔도 제 생각에는 한 몇십 불, 몇백 불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먹는 얘기 그만하고 다른 얘기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나 티칭 조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조교, 수업조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일단 월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이걸 하게 되면 학비 반액을 면제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월급은 뭐 꾸준하게 나온다던가 뭔지 그걸로 생활비를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RATA 막 3개, 4개씩 했었거든요. 물론 이게 학교 수업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르바이트 하는 거 전혀 전공과 상관없는 예를 들면 접시를 닦는다던가 서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비추고 학교와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 또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받아놓으면 나중에 그 사회생활 하기도 혹은 뭐 다른 거 할 때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RATA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받고 학교에서 그 생활비를 좀 조달하자. 그게 또 공유하고 싶은 포인트고요. MIT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 보면은 RATA 하나를 하게 되면은 학비의 반액이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하버드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저희는 시간당으로 줬어요. 그 시간당 뭐 13불? 2불? 15불인가? 하여튼 그렇게 줬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도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시고 어떻게 조달받을 수 있을지 학교에서 일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으로는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막 장학금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인터내셔널이니까 그 도메스틱 그러니까 영주권이나 시민권 애들이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 또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데 제가 굳이 조언을 드리면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은근히 허점이 되게 많아서 일단은 그러니까 된다는 보장은 없어도 이것저것 다 지원해봐라. 지원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 걸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걸리게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쵸? 이 정도로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까도 제가 멘션했듯이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시간당 거의 10만원 혹은 30만원 정도의 돈을 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거의 하루 수업이 거의 50만원 정도 되는 수업 혹은 100만원 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업을 풀리 완전히 이해하는 게 제 생각에 이게 돈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포트폴리오라든지 자기 커리어나 레지메 이런 것들 잘 준비해가지고 취업 준비하고 취업에서도 연봉을 잘 협상하면은 진짜 1년, 2년 고생했던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 그 외 것들은 다 제거하고 삭제시키고 최대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제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겨울은 원래 추운 계절이죠. 여름은 원래 더운 계절이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유학을 왔잖아요. 우리 힘들게. 그러면은 그냥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 힘든 거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견디세요. 뭐 쉽진 않겠지만 계속 적응하고 견디다 보면은 분명히 끝이 있으니까 그 끝 뒤에는 이제 그거를 내가 공부했던 것들, 내 경험했던 것들 나중에 돈으로 바꾸는 그 시기가 오면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 그때까지만 좀 더 내 스스로를 더 개발하는 쪽에 더 포커스를 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보상받을 날들이 분명히 오거든요. 진짜 권하지 않는 거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뭐 알바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주식을 하고 싶다 이런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저를 공부에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탁탁 끊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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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거기서 뭘 조달을 받고 좀 풍족한데 하더라도 그만큼 내가 공부를 못하거나 학교를 못 따라가는 게 반드시 발생해요. 그건 정말 안 좋은 딜이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빠가 그 아이들한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해서 초등학교 이렇게 보내줬어요. 초등학교 보내주고 이제 아빠가 졸업식 날 딱 찾아갔어요. 근데 이 학생이 아빠가 너무 내 학비도 내주고 아 내가 생활비는 내가 스스로 조달해야겠어 라고 딱 생각을 해가지고 졸업식 날 딱 갔는데 아빠 나 그동안 열심히 내가 학교 다니면서 껌 팔아가지고 돈 이만큼 벌어서 내가 껌 갖고 왔어. 그래서 껌을 한 500개 갖고 오면은 참 좋아하시겠어요 부모님 입장으로서?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딱 거기 간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새기고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 좀 잘 참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 여유롭지 않거나 좀 돈이 없이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 혹은 가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저보다 더 좋은 노하우를 물론 저보다 더 좋은 팁을 갖고 계신 사람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공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